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혁 변호사입니다. 자, 이재명 밑으로 가라. 네, 이재명 밑으로 가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아직까지도 강신혁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홍준표의 얘기입니다. 너 그럴 것 같으면 이재명 밑으로 가라. 여당에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고 이후에 뭔가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첩자 같은 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힘 내에 그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너 그럴 것 같으면 이재명 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 한동훈 말고도 친한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가 이제 빡친 거죠. 홍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여권 인사들이 있다. 니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건데요. 밉더라도 우리가 세운 정권이다. 더 이상 분탕치지 말라 경고하는 겁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밉다 하더라도,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운 정권인데 어떻게 그렇게 내부 분탕질을 하느냐. 더 이상 내부 총질하지 말라. 총선에 낙선하고 갈 데 없던 일부 정치 낭인들이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윤 정권을 야당보다 더 비방하는 현실을 보면서 마치 박근혜 탄핵 전야의 아노미 현상을 보는 듯하다. 총선에 낙선하고 갈 데 없는 놈들 누구 있습니까? 김종혁 같은 애들 있고 뭐 신지호 같은 사람들도 사실 그쪽이죠. 이런 사람들이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윤 정권을 야당보다 더 비방하고 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던 그때와 뭐가 다르냐? 아노미 현상이라는 것은 무질서 현상, 일탈 현상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개판이라는 겁니다.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느 패거리에 붙어서 자해 행위나 하는 그들을 볼 때 측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편 붙었다, 저편 붙었다 하면서 이제는 또 한동훈 편에 붙어가지고 이제는 또 반윤에 붙어가지고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 왜 자해 행위입니까? 이 당이 망가지면 네가 쓸 자리가 어디냐는 얘기죠. 그들을 볼 때 측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홍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과 당원들은 박근혜 탄핵 효과로 두 번 속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번 속었는데 바보같이 두 번 속을 줄 아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웃기는 소리다. 윤 정권 탄생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도 없고 원조 김여사 라인인 니들은 윤 정권을 미워할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 한동훈 얘기하는 거예요. 윤 정권 탄생에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한동훈이가. 한동훈이란 말이죠. 그냥 가만히 검사하다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도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법무장관 된 거예요. 근데 법무장관 된 것이 너야말로 김건희 여사 라인 아니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넥타이 사다 주고 넥타이 핀 사다 주고 고기 싸주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같은 검사 후배라는 이유로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의 총애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법무장관을 주신 거죠. 근데 니들이야말로 너야말로 원조 김건희 여사 라인, 너야말로 김건희 여사 라인 1호 아니냐. 그런데 네가 무슨 윤 정권을 미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홍 시장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말이죠. 친한동훈계를 겨냥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여권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해견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계는 지금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느니 뭐 더 겸허해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느니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분탕질이라고 지금 홍준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홍준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지금 뜻 있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보수 우파 당원들은 하나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놈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들어가가지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서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좀 미흡하다. 한동훈 대표 요구를 거절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용했다고 할 수도 없다. 아, 한동훈이가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한동훈이가 요구한 다섯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사의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국빈 방문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 그 결국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지금 사과하라는 거 들어줬잖아요. 그보다 어떻게 더 사과를 합니까? 그게 사과지 뭐가 사과예요? 네, 친한 개들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요구를 안 들어준 것처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 특별감찰관 또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부속실을 갖다가 설치하고 부속실장을 임명한다든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관리라든지 내지는 보필 문제를 지금 용산에서도 굉장히 아주 그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겠지. 인적쇄신. 근데 한동훈이 얘기하는 것은 즉각적인 인적쇄신을 하라는 건데 용산에서 안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인재풀을 살펴보고 있고 적기에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인적쇄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안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특별감찰관 그 얘기인데 특별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한다 안 한다 얘기도 안 했지만 그걸 가지고 다시 특별감찰관 가지고 광팔고 이 쇼지라는 것은 정말 2%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2%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거 가지고서 말이죠. 야당도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민주당도 특별감찰관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효한 수단도 아니에요. 막말로 특별감찰관 한 명 임명했다 하더라도 걔가 얼마나 그렇게 그 용산을 갖다가 관리하고 이 견제하고 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 특별감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도 많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북한인권재단 요 이사와 연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그냥 내팽개치고 특별감찰관만 또 하라는 거는 이거는 그 저희가 아주 사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국 이런 놈들이 하는 말이나 어쨌든 김종혁이나 뭐 또 한동훈이 할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 공격을 위한 공격. 거기에 지금 매몰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될 때다. 지금 우리가 만든 정권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콩나라 판나라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은 그것은 못난 놈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홍준표가 말이죠. 이재명이 좋으면 이재명 밑으로 가라. 이 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니들 그렇게 이 윤석열 밑에서 윤석열이 못마땅해서 분탕 칠 것 같으면 그럼 이재명 밑으로 가라. 어차피 네가 그 처음에 말이죠. 이 한동훈 같은 경우는 우리 보수 우파의 어떤 만든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좌파의 색깔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따라서 이 떨거지로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이재명 밑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또 한동훈 개가 계속해서 만약에 이렇게 분탕질을 칠 것 같으면 차라리 이재명 밑으로 가서 거기서 이재명과 함께 춤을 추든지 이재명과 함께 술을 먹든지 이재명과 함께 제로콜라를 마시든지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이재명 밑으로 가라. 만약에 여기서 계속해서 분탕질 치면서 우리 보수당 우리 국힘의 이 단합을 깰 것 같으면 우리 국힘 당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고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강신업TV입니다.